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게임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게임스컴이 이제 이번 주에 개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들 여기에서 신작 뭘 발표할지 뭐가 이슈가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강유정 파트너님이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게임스컴 관련해서 좀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요. 네. 일단은 8월 21일에서 25일까지 독일 쾰른에서 게임스컴 2024가 열리게 되고요. 지금 3대 게임 전시회로 E3가 지금 폐지가 하나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쿄 게임쇼와 지금 이제는 세계 2대 게임 전시회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전야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밤 오프닝 나이트 라이브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국내 또 게임사들 중에서 몇 군데가 신작 게임 출시를 오늘 밤 또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호평을 받게 되면 국내 게임주들 사이에서도 당연히 주가상으로 움직임이 또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전에 2022년도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또 게임 종목이긴 한데 네네. 그 기업의 경우에는 게임스컴에서 3관왕 어워즈를 차지하게 되면서 주가 상승세가 2년 내내 상승세가 크게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게임스컴에서 주목이 됐었던 기업들의 주가가 이후에 주가 상승으로 또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63개국에서 작년에는 한 1,227개사가 참가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올해는 네. 그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64개국에서 무려 1,400개 이상의 지금 기업이 참여를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밤 지금 진행하는 전야제에서는 넥슨 쪽에서 지금 카잔을 오늘 밤에 또 시연 기회를 제공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네. 있고 크래프톤 역시도 오늘 밤 다크앤다커 모바일과 인조이를 또 최초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바로 당장에 또 주가상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모멘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밤 진행되는 이 전야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진행을 했을 때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 오프닝 나이트 라이브가 2억 회 조회수를 기록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나 지금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저는 이전에 또 게임주 말씀드릴 때 펄어비스 게임스컴에서 좀 기대를 해보자라고 네네.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펄어비스에서 사막 시리즈가 있죠. 검은 사막이 한번 히트를 강하게 쳤기 때문에 후속작인 붉은 사막 시장에서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2019년도 정식 공개 이후로 이제 5년 만에 찾아온 최초 지금 시연인 만큼 유저들의 지금 기대가 굉장히 또 높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이제 국내 기업들이 해외 게임쇼를 지금 참여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2023년도 게임 업계가 아시다시피 그리 좋진 않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모바일 게임에서 콘솔 게임으로 이제 이동이 되는 그런 트렌드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 콘솔 게임 같은 경우는 해외 유저들이 굉장히 좀 탄탄하게 매니아층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국내 게임사들도 이제는 좀 콘솔 장르를 좀 장르화하고 본격화하면서 이렇게 지금 적극적으로 해외 게임 전시회를 지금 현재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이 게임쇼 같은 경우는 신작을 또 소개를 하고 또 직접적으로 또 시연을 하면서 체험자들이 체험을 할 수 있다라는 네. 점에서 강점이 있는 그런 게임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고요. 또한 이후에도 11월 달에는 국내에서 지스타도 열리기 때문에 그쵸. 게임주들의 주가 상승세 이러한 모멘텀 중심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게임스컴 이번 주에 이제 개막을 하게 되는데 뭐 넥슨도 그렇고 펄어비스, 크래프톤 뭐 많은 게임사들 우리 국내 게임사들도 참여를 하고 신작을 공개하고 참여를 할 겁니다. 자, 어떤 모멘텀을 받을지 그러면 관련 최근에 게임주들의 흐름을 체크를 해보면서 전략을 짜볼까요? 최훈 앵커가 게임주들의 흐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게임주들의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증권가에서 가장 목표 주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기업은 이 중에 두 개입니다. 크래프톤이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은데 어제 시장에서는 강보 앞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만 크래프톤은 최근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하루 만에 두 자릿수의 급등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도 연이어서 들어오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크래프톤뿐만이 아니라 넷마블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한 증권사는 넷마블이 앞으로 95,000원대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현재가 대비해서 거의 60% 가까운 상승 여력을 의미를 합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크래프톤과 넷마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했지만은 중립 의견 그리고
매수 의견이 약간 나뉘는 쪽이 NC소프트와 펄업이스입니다. NC소프트는 어제 시장에서 5% 가깝게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저점 매수가 좀 강력하게 들어왔고요. 펄업이스 같은 경우는 이번 게임스컵에서 붉은 사막을 공개한다라는 모멘텀이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어제장에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카카오게임즈는 사실 증권가에서 가장 냉정한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인데 어제장에서도 1% 가깝게 하락하면서 17,18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관련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주들 중에 하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실적 시즌이 끝이 났으니까 네. 게임주들도 실적으로 한번 저희가 옥석을 가리고 걸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게임스컴이나 국내에서 지스타 이벤트들이 계속 이어질 텐데 이 중에서 네. 모멘텀 받을 수 있을 종목은 뭘 볼까요? 우리 신일섭 소장님 아까 증권주는 키움증권이다 얘기하면서 신형증권 가지고 오신 것처럼 네. 저는 이제 기대작 이번에 붉은 사막 펄어비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기 네. 때문에 오늘은 네오위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오위즈요? 근데 보통 이런 중소형 기업들은요 그 실적보다도 그 신작 출시했을 때 그 초반에 호평을 듣게 되고 네, 이슈몰이가 좀 되면은 그로 인해서 주가 상승세가 나오는데요. 이후에는 사실 그 시리즈가 계속해서 연작으로 해서 배틀그라운드처럼 쭉 가지 않는 한 주가가 다시 되돌 힘이 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오비즈의 주가 역시도 그렇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22년도에 게임스컴에 출품했었던 그 삼관왕 어워즈를 했었던 게임이 피해의 거짓입니다. 이 게임이 흥행을 하면서 주가가 무려 이제 2만 원대에서 5만 3천 원까지 상승세가 나왔었는데요. 이때 당시 이제 호평이 실제 이렇게 성과로 이어졌었던 만큼 사실 지금도 실적에 있어서 피해의 거짓이 지금 매출액에 또 상당 부분 견조한 매출액을 이끌어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네오위즈 2분기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됐고요. 네, 네, 매출도 전년 대비해서 24% 정도 증가했습니다. 다만 단기 순이익이 소폭에 지금 좀 적자를 냈는데 자회사 파워게임즈 연결 편입에 따른 일회성 그 평가이익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소폭에 좀 적자가 났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오위즈에서 지금 가져가고 있는 그 게임 사업 부문에서 PC 콘솔 게임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년 대비 에서 37% 지금 올라가고 네. 있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게임 시장의 트렌드에 지금 잘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지금 이제 게임스컴 이야기가 나온 만큼 네. 게임스컴에 또 이번에 출품작이 있나 봤더니 지금 퍼블리싱 맡고 있는 안녕 서울 이태원 편이 이번에 인디 게임 존에서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스컴 이슈도 살짝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가 정말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네오위즈가 IP도 지금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브라운 더스트 같은 경우에도 활성 이용자 수가 50% 정도 지금 증가하는 성과를 내고 있기도 하고요. 양질의 지금 콘텐츠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힘쓰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신작 모멘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니까요. 28일 이제 가까운 시일이죠. 네. 28일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자회사 파워게임즈의 영웅전설이 이번에 출시를 하게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네오위즈 쪽에서 이렇게 퍼블리싱뿐만 아니라 해외 또 게임사들도 계속해서 또 투자를 할 거다 전략적 파트너십도 맺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모멘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현재 주가가 최바닥 지금 구간 찍어주고 그러니까요. 나서 V자로 지금 소폭 반등세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2만 1,000원에서 2만 2,000원만 돌파해주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으로의 추세 전환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네오위즈 하나 골라주셨어요. 오늘 또 국내 기관 대상으로 논딜 로드쇼도 있다고 하니까 네오위즈 관련해서 여기서 어떤 이야기 나올지 게임스컴에서 또 어떤 반응들이 나올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자, 신의원님도 게임주 하나 골라볼까요? 네, 뭐 앞에서 얘기에 나왔지만 펄어비스입니다. 펄어비스요? 지금 펄어비스가 여기서 해주면 진짜 활용 정점입니다. 지금 네.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되고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개발자들이 모일 시간이 없어서 계속 연기가 되었던 것들이 이제 쏟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게임계의 중흥기가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프트업의 스텔라블레이드, 넥슨의 저기 디센던트 네. 이런 것들이 지금 NC소프트의 모바일 MMORPG를 몰린 부분을 일단 조금씩 깨고 나가고 있죠. 거기서 지금 펄어비스가 만약에 이 오픈 어드벤처 장르인 지금 이 붉은 사막을 내놓은 데다가 만약에 여기 도깨비도 한 2년 내로 나온다. 그럼 여기서 정점을 찍으려고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펄어비스가 지금 그리고 20개월 선을 돌파해서 머리를 살짝 올려놨어요. 네. 만약에 여기서 대시세가 시작된다면
최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펄어비스가 일단 21일부터 25일까지 이 엔터테인먼트 구역 6홀에서 지금 이 3억 붉은 3억 부스를 운영할 건데 여기에서 보스 4명이 4종을 공개합니다. 일단 하얀 뿔은 지금 사진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적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일단 오픈월드 어드벤처 장르 이게 온 맵을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콘솔 게임에서 오픈월드 어드벤처 장르를 해야 그 조이스틱의 타격감을 제대로 노릴 수 있거든요. 스텔라 블레이드에서 누렸던 그러니까 피해거짓도 마찬가지인데 피해거짓은 너무 사실 고어해가지고 한정된 그 개념이 있고 그 괴물이 무서워서 못 보시는 분들은 안 하거든요. 근데 붉은 사막은 그거보다는 약간 중간쯤이죠. 스텔라 블레이드와 피해거짓의 약간 중간이 잔인한데 피해거짓만큼만 잔인하진 않는데 스텔라 블레이드처럼 막 그렇게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여자 캐릭은 또 아니 남성 캐릭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중간에서 펄어비스가 이 그 그래픽이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이번에 이 게임스컴에서 뭔가 또 수상까지 하면서 굉장히 큰 이슈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지 않을까. 피해거짓이 그 수상은 했는데 주가에서 좀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 네. 펄어비스는 수상도 하면서 주가가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 그리고 이제는 나와야 돼요. 지금 계속 미루 몇 년을 미뤘습니까? 네. 지금 미룰 때마다 주가가 빠졌어요. 그리고 그게 미루는 게 너무 큰 타격인 게 분기를 밀어버리면 3개월이 날아가 버려요. 네. 그걸 지금 한 3번 연속 반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펄어비스 제작진에서도 이제 진짜로 얘기했어요. 진짜 이번에는 나올 때라고 자기네도. 네. 더 이상 거짓말 안 됩니다. 그렇죠. 더 이상 안 돼요. 지금 양치기 소년도 3번에서 안 되죠. 3번까지 거짓말하면 떠납니다. 네. 펄어비스 이번에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 펄어비스도 지금 낮은 가격에 바닥에 잡을 수 있는 기회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게임주들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게임스컴은 계속 모니터링하시고 뉴스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